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경매 시장을 양분하는 뉴욕의 소더비 경매소. And I have interest in it here. I'll start it at $100,000 with my order bidder now at $100,000. 지난 가을 이 경매장에 희귀한 청자 연적 하나가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단 두 점만이 공개됐을 뿐인 이 청자 기린 연적은 치열한 경매 끝에 결국 당초 예상가의 네 배를 웃도는 3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 $370,000 fair warning. 최근 뉴욕 경매장에서 한국 고미술품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지금껏 베일에 가려졌던 국보급 문화재의 행방이 드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어찌하여 이국의 경매장까지 떠돌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 내력도 모르는 채 2억을 떠도는 우리의 문화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취재진은 미국에 있는 대규모 컬렉터들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재의 소재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을 상징하는 워싱턴 기념탑과 백악관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들이 줄지어 들어선 곳. 미국을 움직이는 수도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모두 1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한 스미소니언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그 중에서 동양 미술품 박물관으로 최고라 인정받는 프리어 갤러리. 프리어 갤러리는 19세기 미국의 대자본가였던 찰스 랭 프리어의 컬렉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중국, 일본에 비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은 그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데. 1915, he saw immediately that it was rare and important because he had studied by then the Korean ceramics to a very great extent, and he knew that the underglaze copper red decoration that outlines each of the lotus petals on this ewer was an extraordinarily rare type. He also recognized 목 주변의 호기심 어린 아이 모습이 이색적인 이 청자는 막 피어나는 연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와 특출한 기법을 볼 때 국내에 있다면 국보로 지정될 우리 문화재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한국 도자기사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도자기가 프리어관에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프리어는 어떻게 19세기 당시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의 도자기를 그토록 다양하게 구세까지 맞춰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박물관 측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프리어관의 지하 수장고 문을 열었다. Yes. Pull it just out. Don't show the other painting. 여기에서 발견된 고려 불화 두 점. 고려 불화는 동아시아 미술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랑스런 우리 문화재지만 국내에는 몇 점 남아있지 않아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의 모습을 담은 지장보살도인데 보존 상태가 아주 좋고
고려 불화의 아름답고 현란한 색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Because of the elaborate mounting, there seems to be a chance that it might have been a gift from Korea to Japan at some official level. So a lot more research remains to be done on this piece, but we are going to exhibit it in the gallery upstairs next year. It has the tiger, but the tiger with her cubs, and then it has the magpies. So it's a more elaborate version of a very standard combination of tiger and magpie. Oops. 그림, 도자기, 청동제 유물 등 지하 수장고에 보관 중인 프리어의 수집품은 모두 470여 종. Some of these are actually very beautiful. 그 소장품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적어놓은 등록 카드의 일련 번호들이다. These are earlier pieces, perhaps from a belt. This is the lid. These, all of these four boxes stacked together. And this is the lid for those boxes. So this was the container for this collection, which all came together to Freer bought it at the same time. But as I remember, he bought these from Yamanaka in Kyoto, the Japanese dealer. And this map comes on the inside to show again where these pieces were excavated. 발굴지가 표시된 지도. 상자에는 일본식 영문 표기로 한국의 역사와 발굴지의 지도가 간략하게 실려 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은 바로 경상북도 선산 도계면에서 발굴된 것이었다. 프리어는 그의 컬렉션 대부분을 일본을 통해 구입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 도자기, 특히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본격적으로 한국 미술품 수집에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미국인 수집가를 만나면서부터였다. Before he bought the Allen collection, he bought from Japan and he bought them out of tea ceremony collection. So it was a very, very Japanese point of view of Korean ceramics that he started collecting. And then when he collected the Allen collection material, for the first time he had Koryo material that really took his collection in a different direction. 여보게 해커, 알렌의 한국 도자기 컬렉션을 빨리 구입하는 게 좋겠네. 80점에 5,000불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더군. 당시 프리어는 질 좋은 한국 도자기가 한 점에 $1,000에 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편지를 받은 그의 동업자 해커는 흥정을 통해 알렌의 도자기 80여 점을 $3,000에 구입한다. 프리어관의 한국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알렌의 컬렉션들. 알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명품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까? 알렌,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제 난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이 되었다. 국왕은 국정의 모든 문제를,
이제 나와 협의하면서 나의 중고를 받아들이고 난다. 구한 말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의 1884년 9월 11일자 일기의 한 대목. 호레이스 뉴턴 알렌. 그는 구한 말 주한 미국 공사관 전권 공사를 지냈고 고종 황제로부터 정삼품 참의 벼슬까지 받았던 인물로 특별한 신임을 얻으면서 고정으로부터 무수한 하사품을 받는다. 고정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물건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자연사 박물관은 스미소니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으로 지하 수장구에 보관 중인 소장품만도 1억여 점에 달한다.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알렌 컬렉션은 왕실을 비롯해 조선시대 상류계층의 생활용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희귀한 것이 아주 많다. 장난감이라 기록돼 있지만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대리석 소형 구층탑은 특이하게도 하나하나 조립하게 만들어졌고 옥돌로 된 연초 화면은 당시 사용했던 연초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그리고 비단 위에 갖가지 색실로 학과 박쥐 등 길상 문양을 화려하게 수놓은 방석. 스미소니언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고종이 직접 사용했던 방석이라 하는데. 수집한 앨런 의사지요, 박사지요. 그분은 이 방석이 고종 자신이라고 그래요. 고종 자신이 앉았던 방석이라고 해서 대단히 귀한 방석이라고 그러는데. 1927년, 알렌은 스미소니언에 기증한 118점 중 두 점을 집안의 가보로 삼기 위해 돌려받고 싶다는 피운지를 보낸다. 그것은 리틀 그레이 볼, 작은 회색 접시와 또 하나는 앰버 비드, 호박으로 된 목걸이였다. 결국 이 두 점은 당시 알렌이 살던 오하이오주 톨레도로 돌아갔다.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알렌은 그것을 갑으로 삼고자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까? 피운지에 적힌 주소를 추적한 끝에 톨레도에 살고 있는 알렌의 후손을 찾았다. 알렌의 손주 며느리가 되는 캐더린 클레멘트. 돌려받은 두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의 집에 보관돼 있었다. Meaning, great meaning for him too. 상자에 들어있는 구한말 무관의 사진 한 장. 그것은 상자 안의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 알렌이 함께 남겨놓은 것이었다. This tells about the 상자 안의 물건은 앰버 비드. 그것은 호박으로 된 목걸이가 아니라 고유 관직에서 사용하던 금파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갓끈이었다. Could you explain to us how you got in possession of this bead? As it says on the bottom of the box, they were given by Dr. Allen to his daughter-in-law for a birthday present in 1927, I believe. So they've been around a long time. Yes, 1927. 고종 왕제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알렌에게 하사했다는 금파 갓끈. 그것은 격동의 구한말 당시 고종 왕제의 미국에 대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뜻밖의 클레멘트 부인의 집에서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발견됐다. 몸 전체가 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용 문양이 조각된 이 칼. That was used during an insurrection against the crown and at an official dinner party the
insurgents came in and started killing people. And the crown prince was stabbed with multiple wounds. And they tried to save his life by pouring hot oil in his wounds, which is the best thing they knew how to do then. And someone said, go get the American doctor who just came. So they brought him in, and he chased everybody away and used Western medicine and nursed him through months of illness. And 클레멘트 부인이 말하는 흥태자는 바로 민영이. 명성황후 세도 정권의 중추적인 인물로 명성황후에겐 친조카가 된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을 필두로 한 개혁파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 연자리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이날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당시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치료해주게 된 것이다. 감사의 뜻으로 민영익이 알렌에게 주었다는 이 칼. 그러나 클레멘트 부인의 말처럼 이 칼이 갑신정변 당시에 쓰인 것인지는 정확치 않다. 조선시대 왕이 사용하던 어도가 갑신정변에 사용되었으리라고는 쉽게 상상이 안 가기 때문이다. 민영익을 잘 치료해준 대가로 국왕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하사받았다. 그것은 고려성자인데 6,700년 된 것이라고 한다. 포크공사는 이것을 진귀한 걸작품이라고 했다. 화사한 꽃문양이 음각된 조그만 청자대접. 이것이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준 대가로 고종에게 받은 첫 하사품이었고 알렌이 그토록 돌려받고자 했던 리틀 그레이 볼이었다. 민영익을 치료해준 대가로 받은 또 하나의 하사품이 있다. 이것은 명성황후가 알렌 부인에게 선사한 것으로 비단의 오색실로 화려하게 꽃과 새가 수놓아지고 부채살이 상아로 된 진귀한 것이었다. 자수부채와 청자접시. 이 두 점은 모두 알렌의 증손녀 리디아가 가지고 있었다. And my mother and father always did the same thing with them. They had the bowl in a little in a china cupboard with glass doors, and we were always very careful of these things.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se items to you and your family? Well, it's part of our family history. I've known these items ever since I was a child, and just really always thought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just seem like part of the family to me. Now the trend nowadays is that the Korean artifacts, especially with items such as these, which have history built into them, selling for very, very high prices around the auctions in New York, in London, in France. Any plans to sell these items? No. No plans to sell them. I don't really know their value. I'm sure the value has more meaning than the monetary value that the people put prices on. Oh yeah, I would think so. I mean, they're pieces of history. 우리에겐 이미 잊혀진 것들, 잊혀진 역사. 그것은 낯선 이역당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들의 가족사가 되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난 새로 지은 조선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 해군 무관인 버나더도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데 그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위해 조선의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
알렌의 일기에서 발견되는 구한말 또 한 명의 컬렉터 버나도. 19세기 당시 스미소니언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버나도를 그 파견했던 것일까? 그 버나도라는 사람이 어학에 소질이 많고 아마 23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미소니언 아타시에라는 특별한 그 저 이름을 줘가지고 국무성에서도 협조하고 그래서 그 직명은 스미소니언 아타시에라고 하면서 하여튼 해군 배를 타고 나가사키 경유로 인천에 단 것이 1883년 12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서 목적은 이제 수집 문화, 그러니까 생활 문화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84년, 85년 동안에 한 156점인가 모았어요. 그러나 이후 정보장교로 활동했던 버나도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지하수장고 버나도의 컬렉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 이거. 이거는 누비적으로 우리가 했어요. 이게 버나도. 네. 이쁘지요? 그 이쁜 걸 또 가져왔나 보죠? 이것도 이쁜 걸 가져가. 근데 어쩌면 이렇게 짧았지? 응? 이거 도드락 댕기. 이거 버나도. 77014. 이 수장품의 박물관 등록번호다. 이렇게 77로 시작되는 버나도 컬렉션은 모두 150여 점. 대부분 복식과 생활 민속품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시 입고 사용하던 것들을 수집해왔다. 버나도의 수집품. 거기엔 19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 면면이 녹아있는데. 또 그 스미소니안 같은 데 보면 미국에서 그 전략적으로 그 인류학자들이 군인이 인류학자가 돼서 군인들이 와서 파견돼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모아가는 그것이 벌써 19세기 말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 체계적으로 안 맞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중요해. 여기 있으면 다 없어질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흔한 것이라 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까지 스미소니언 수장고에는 소중히 보관돼 있다. 어쩌면 먼 훗날 우리의 지나간 생활상을 보기 위해 우리는 이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97년 9월 소더비 경매서 진귀한 한국 고미술품 160여 점이 경매장에 선보였다. 이 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것은 고종왕제의 오순잔치를 8폭 병풍으로 꾸민 진연도. 최근 한국 고미술품의 인기가 치솟자 소더비 측이 발굴한 새로운 컬렉터의 소장품이다. 희귀 예술품 다수를 경매장에 내놓은 새로운 컬렉터는 마커스 셜바커. 그는 1945년부터 1958년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주한미 대사관 공보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1950년대 말에서부터 1960년 초, 또 1960년대 내내,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 이제 주로 한국 고미술품을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럴까? 아민 화려한 서양 테이스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그때가 누군가 하면은 그러니까 미군 장교들이라든지 뭐 그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 미술품을 많이 샀지요. 셜바카와 비슷한 시기에 주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또 하나의 컬렉터가 있다. 바로 그레고리 헨더슨. 그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사관 서기관을 지냈고 1958년에서 1963년까지 대사관 문정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미국 최고의 명문 하버드대학 출신으로 대학에서 철학과 라틴어를 전공했던 우수한 석학이었다. 그러나 1988년 그는 안타깝게도 말썽 많은 도자기 143점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기원전 토기에서 가야, 신라 토기, 그리고 조선 백자까지 거기엔 국내에서도 볼 수 없는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1969년 헨더슨이 이 도자기들에 대한 전시회를 열고 한국 도자기 그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도록을 펴내면서 그의 컬렉션이 비로소 일반에게 공개됐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불법 수집 의혹. 헨더슨이 외교관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1974년 정부가 미 국무성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까지 이른다. I mean with all our collecting when people then said, and it was at, I think at first Park Chung-hee, that we collected illegally and took out things illegally, that was just not true. And because we were always talking to Kim Jae-won and Kim Won-young, who were close friends of ours. And they knew what we collected and they never said, oh, give that to the museum, we need it. The museum has much better things anyway. 주한 외교관 시절, 헨더슨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박정희의 기피 인물로까지 낙인 찍힌다. 소위 도자기 불법 수집 의혹은 그의 비판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것이 마리아 헨더슨의 주장이다. This was, of course, totally ridiculous. First of all, we bought every single piece. Secondly, there was at that time no law that you could not take the things out. Half of the things were already sent over here in 1960. And then the other half when we left in 63. So that was just ridiculous. And who should pay for that? Did they expect us to pay for moving the things back? Ridiculous. We had a perfect right. And why? 그 말썽 많은 도자기는 결국 헨더슨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 내 세클러 박물관과 보스턴 미술관에 나누어 보내져 보관 중이다. 헨더슨의 도자기가 불법 반출된 것이라는 주장과 단지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주장. 그 어느 쪽의 주장도 확신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헨더슨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You see, this is my husband's Korean signature. 한대선.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이름이다. 헨더슨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새긴 티석을 그의 집 정원 안쪽에 세워놓았다. 그의 집 서재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한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공로가 인정돼 그의 말년에 받은 인권상도 보인다. 특히 정약용에 대한 그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깊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듯
그의 한국 문헌에 대한 식견과 안목은 아주 높았다. Oh, I can paint. 그것은 그의 집에 보관돼 있는 소장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And we like it very much. 이름난 한국 현대 작가인 운보 김기창의 노안도. 17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송시열의 초상화. Very heavy lips. Yeah, you take a picture of this here mainly because you hardly ever see the. 이 작품은 특히 밑그림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 초상화 연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e later picture would have been in color. My husband arriv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August of 48, and he must have befriended Mr. Kim Gu. Very soon afterwards, because Mr. Kim Gu wrote for my husband, inscribed over there, the Hanguk and American friendship. This is about the same in beautiful lettering. 백범 김구 선생이 핸더슨에게 직접 써주었다는 친필 글씨 한미 친선. 거기엔 당시 우방 미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들이 그대로 스며 있다. 핸더슨의 집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쉽게 알 만한 명품들. 그 중에는 비록 명필이긴 했지만 매국노라해서 우리나라에선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완용의 글씨까지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걸려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집 한쪽에서 발견된 목판본. 이 목판본은 문집 보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지방문화재급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곳 미국까지 흘러들게 됐을까? Yeah, now this picture was offered to my husband on the street just before a New Year's event when the peddler needed money, and it was all rolled up. Little dirty roll, and when I saw it, I said to my husband, "Oh, what is that?" Well, he made me buy it, and I don't think for very much either. But it was dirty and terrible. So when we arrived in this country, we gave it to Mr. Iguchi, who was the conservator at the Museum of Fine Arts, and he put it up into. That frame with that, he cleaned it, touched it up a little bit, and put it into the frame. So when Koreans come, oh, you have a national treasure. No, this picture would not exist any longer if Henderson wouldn't have bought it at that time. And a white Joseon Dynasty vase was lying on its side with chicken food inside. And the chicken came and picked out of that beautiful vase. So we said, can we buy that? Oh, yeah, sure. So we bought it for very little money. They couldn't care. The farmers could not care. 그 당시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당시 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당히 싼 값에 그 문화재를 살 수가 있었다. 그것이 당시의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봤을 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기증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매우 싼 가격으로 우리의 그 우수한 문화재들 아주 좋은 문화재를 아주 헐값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풍토 그 풍토가 우리 문화재를 그 해주시키던 가장 큰 기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한국에 있었던 정부는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법을 최종 공포함으로써 그 느슨했던 빗장을 걸어잠갔다.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문화재를 양도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해서도 무거운 벌이 가해지도록 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 그 이후 과연 더 이상의 문화재 유출은 없었을까? During 1975,
when it came time to go home, despite General Stilwell trying to extend me to just simply stay in Korea, I told him that promotion to full colonel didn't really matter to me. I enjoyed my life in Korea, but I suspect the United States Army began to wonder why I love Korea so much. 1972년에서 75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퇴역 장교 모지. 현재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3년 동안 무려 10만여 점을 수집했고 그것을 모두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As I learned more and more about Korea and the language, people, many Korean dealers would contact me. And during my 3 years there, not only did I buy immensely, but I also bought out not less than 7 stores, everything they had wall to wall. 10만여 점이나 되는 모지의 수집품 중에는 과연 어떤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 있을까? Here's Korea printing blocks here. Here's a Korean butterfly lamp, very hard to find. Here's a Korean tea table. Well, some of the nice pieces that I really like, of course, are the water droppers. And here, perhaps you can get a view in here. There's other water droppers in here. And we have this particular water dropper is from the Three Kingdoms. Kokoryo, Shilla, and Pakche. There's Korean water droppers. There's more Korean water droppers. There's more. We brought home over 2,000. Thank you. This particular Korean kitchen cabinet, initially, what you see in glass here, it once had very thin paper that was oiled. And it was I that replaced it with glass, and it was all torn up. But this, of course, is from Yongbun, Korean jewelry box here, and Banitsi. Here is a Korean, a beautiful box, beautifully done, for writing instruments, for the paintbrush. So here are Korean Koryo Celadon and Yi Dynasty bowls. These are Korean screens. We have huge quantities of Korean screens. They need to be remounted, but there's not many people in America that can do this. In Korea, yes, they did nice work. And inkstones, like this particular inkstone is Korean, very nice stone. And here is a particularly nice one. As you know, the iron and the copper oxides make them very difficult to obtain. And during the time I was there from 1972 to 75, these were very difficult to obtain. It's simply, they survived 1,000 years and there aren't that many. And of course, I came rather late. All the people there in the 40s and the 50s and the 60s had far greater opportunities, but I acquired what I could acquire.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지의 안목은 아주 낮았다. 그의 수집품 중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종묘 제례에 사용됐던 청동 제기뿐이었는데 과연 모지는 어떻게 10만여 점이나 되는 물품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During the time that I was in Korea, I was allowed to send items freely through the APO to the museums. I never sent anything out for sale. 모지의 수집품들은 한미 행정협정하에 운영되는 미 군사 우체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미 군사 우체국을 통해 내보내지는 물건에 대해 조사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우리 측엔 없다. 나토 조등군지 협정의 경우에는 나토 예컨대 미군 당국이 서독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독의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만 반출이 허용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비해서
저희 그 한미 주둔군주 협정에는 그와 같은 반출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한미 주둔군주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그 우리나라 관계 당국이 그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입법상의 그 미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1년 한미 행정협정은 개정된다. 하지만 미 군사 우체국을 통해 반출되는 물건에 대해 규제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조항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뉴욕의 맨해튼, 여기서 또 한 명의 컬렉터를 찾았다. 개인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골동품을 판매하는 스나이더 부인이다. Hello, how are you? Do come in. Nice to see you. Do come in. How many do you think there of private collectors in the West has that many items in their collections? I don't know. I wish I did. I really don't know. In the case of somebody like Mr. Scherbacher, he was in Korea many years ago when it was very easy to find these things. People used to come to the door and offer, you know, things. Many Koreans were quite poor and they sold a lot of things. And things were much, much more readily availabl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day for certainly somebody like Mr. Scherbacher, who was a government employee after, to amass a collection such as he has now, to do that today.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스나이더 부인은 집안을 갤러리로 개조해 그의 수집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조선시대의 것들이었다. Is this Sanshindo with a very wonderful tiger whose the brushwork on this tiger is quite marvelous. And this painting is quite early and is most people consider it one of the finest Sanshin paintings that they know. I've had it for many, many, many years and I treasure it. This is, I think, the most wonderful piece of Korean folk art. The fairy peach, the pollocho, and these were old temple pieces. But they're like my friends. I say hello to them every morning, and I wouldn't part with them for anything. They're really charming. This is a painting that every museum wants. It's really a rarity because here you have a typical Korean temple painting with General Che in the center. And what is this but a Japanese naval officer? We've done a lot of research on the uniform. It's a Japanese Meiji naval uniform. 그러나 스나이더 부인이 자신의 소장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사실과 많이 달랐고 안목도 높지 않았는데 그녀가 한국 고무유수상이 되는 데는 계기가 있었다. Is that it was perhaps done as a presentation. 스나이더 부인의 남편은 리차드 스나이더. 1974년 한국에 첫 부임해서 1979년까지 5년간 주한미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남편과 함께 한국을 찾으면서 스나이더 부인은 본격적으로 한국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I was down in the old market near Cheonggyecheon and early one Saturday morning with a friend and a donkey cart came up and on this cart was this perfectly beautiful chest just standing there all by itself and there were several other people around waiting for people to come. Well, I saw that and I just sort of threw myself on the top of that chest because I knew that I wanted it and I didn't want anybody else to get it. So I stretched out there on the top of the chest until the owner came and I was able to buy the chest and it's been one of my favorite possessions and still sits right here in our living room. 일일이 자신의 소장품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었던 스나이더 부인. 하지만 그 중에는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고려시대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를 묻어두던 태항아리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거기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우리에겐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 우리의 민족혼. 그것은 낯선 이 역당 그 어느 곳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알게 모르게 이 역으로 흘러들어간 우리의 문화재. 그것은 우리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역사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 그 어두움에 가려진 우리의 역사.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일만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분명하지 않을까. 1997년 11월 2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 한 익명의 미국인 컬렉터가 140여 점의 한국 고미술품을 내놓았고 그날도 우리의 문화재들은 거래되고 있었다.